지난주 폭설과 한파 때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겨울 폭설은 늘 예상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이용해 겨울철 블랙 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정확히 타겟팅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 시민을 위한 교통정보, 생활정보, 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춘 새로운 첨단도시 서울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주 폭설과 한파 때 서울시 및 자치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 책임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결국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의도에서 강동까지 4시간이 넘게 걸리고 결국엔 차를 버리고 눈길을 걸어 새벽에 집에 들어가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겨울 폭설은 늘 예상되는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대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시민의 야단을 맞고 나서야 뭔가 고치는 척 했다가 결국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해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습니다. 이제는 다성에 젖어 있는 행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대응 방식이 아니라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자연재해 정보와 복구 경과를 알려주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제설 작업 현황, 예상 작업 시간, 투입 자원 등과 같은 재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 정보를 서울시 산하단체, 교통방송, 기업, 시민단체 등과 공유하는 서울시 재해대책 협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도, 내비게이션, 날씨 앱 등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들과 공유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폭설 결빙 구간, 폭우 침수 구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구간의 재해 복구 작업이 끝나면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앱에서 해당 정보를 반영해 새로운 운전 경로를 추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시스템만 마련돼도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이용해 겨울철 블랙 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블랙 아이스는 도로에 생기는 어둡고 얇은 빙판으로 운전 중에 잘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상습 결빙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그런 곳에 도로 열선 공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확히 타겟팅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재난 문자에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코로나19 안내 문자 때문에 재난 문자를 아예 차단하거나 재난 문자가 와도 무감각해져 보지 않는 시민들께서 늘어나고 계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재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해 재난정보 문자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교통방송을 조례에 나와 있는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서울 시민을 위한 교통정보, 생활정보, 재난정보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유사시 재난주간방송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울시에 재해, 재난이 닥쳤을 때는 교통방송을 전면 재난방송으로 운영하고 평상시에도 교통,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갖춘 방송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해서 서울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도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성에 젖은 서울시가 아니라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춘 새로운 첨단도시 서울로 거듭나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행정과 후진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1년을 끌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역시 국민의 피로와 고통지수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속속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올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집단 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께서는 올 한 해도 연말까지 불안과 불편 속에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적 상황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겨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어찌어찌 해서 겨우 버텨온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께는 이젠 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임대료와 각종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입니다. 대출금이 연체되면, 그러니까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금융지원을 못 받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폐업하면 다시 재개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단순히 사장님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께 대출금 상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줬으니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원리금 상환액의 두 배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디는 두 배씩 갚으라고 하고 또 어디는 예전과 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라고 하는 등 기준도 들쭉날쭉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매출은 바닥이고 계속해서 영업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통보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다시 문 여는 것은 버티고 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은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벼랑 끝에 매달린 분들부터 살릴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 제안합니다. 코로나 집단 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 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십시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한 푼의 소득 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 하며 싸우기보다 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합시다.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한 달 통신요금 2만 원 깎아주는데 1조 원 쏟아붓자던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재난은 항상 어려운 분들께 먼저 찾아오고 더 가혹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둥지가 있으면 언제든 알을 낳고 품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둥지가 날아가 버리면 어미도 알도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둥지를 짓고 다시 가족을 이루려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 지원은 민생과 산업의 둥지를 지키는 일이자 일자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써야 할 때는 돈 안 쓰고 필요 없는 데는 혈세를 쏟아붓는 교활한 정부 싹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책임지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